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걷다 이렇게 번역되는 step, walk, tread. 어떤 차이 있나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ep. 이것은 발걸음이죠? 명사로. 동사로 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씩 간다. 여기에 초점이 두어지죠. 그러면 walk는 뭐죠? 걸을 때 보통 우리가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고 또 그 뒤처진 발을 그 다른 발 앞에 놓고 이래서 걷는다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로 향한다, 어디로 간다. 이래서 일반적으로 걷다 할 때는 그냥 walk가 일반적이죠. 굉장히 일상적이죠. 그럼 tread는 뭐죠? tread는 영어로 한다면 to step with force. 어떤 힘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다, 한 걸음씩.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라는 요소가 꼭 결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걷다 해도 무난한 거죠. 그리고 문학적으로, 격식적으로 walk한다, 걷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단어는 어찌 보면 거의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이 더해지느냐 덜해지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어떤 산에 대해서 걷다 할 때도 조금 조금씩 의미를 달리 할 수는 있지만 거의 동일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단어가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It was a narrow but hard-trodden trail. 이것은 좁지만 굉장히 딱딱하게 밟은 trail. trail 같으면 산길 같은 개념인데 이거 뭐죠? 일반적으로 trodden이라는 것은 tread의 PP 형태입니다. 힘을 주어서 밟기 때문에 그곳이 오래 지나면 딱딱해지겠죠. 그 느낌이 hard trodden trail.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좁지만 굉장히 아주 단단해진 땅이었다. 이렇게 의미가 이해되죠. She trod on my bare toes. 자, 그 여자가 trod on. 이번에는 stepped on.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힘을 줘서 밟았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step보단 좀 강하지만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밟은 것이 나의 맨 발가락입니다. 양말, 신발 전혀 안 신은 맨 발가락이다. 많이 아프겠죠. trod, 즉 tread on 또는 step on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You have to tread carefully 혹은 lightly.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뒤에 덧붙여서 on the route. 어떤 도로상에서, 경로상에서 너는 lightly, 가볍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 또는 carefully,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냥 walk 또는 step 이렇게 써도 이해가 됩니다. 한데 tread lightly 또는 tread carefully 잘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on the 다음에 issue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야 된다 또는 가볍게 발걸음을 떼야 된다. 그 말은 뭐죠? 다룰 때 가볍게 다룬다 또 신중하게 다룬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오는 것이 진짜 어떤 도로 개념이냐 땅이냐 흙이냐 아니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의미는 좀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요. I hear my mother's light quick tread in the hall. In the hall이라는 게 복도 같은 개념이죠. 복도에서 엄마의 어떤 발걸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볍고도 빠른 발걸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는 발걸음이 타닥 하고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가볍게 온다. 이때 물론 step을 써도 되죠. walk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tread를 씀으로써 뭔가 조금 시적 느낌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시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tep인데요. Sometimes you have to step away. 때때로 너는 step,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된다가 직역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직접 관여하고 뭔가 거기에 개입하기보단 그냥 물러나라, 뒤로 빠져라 그러한 느낌이 step away가 되겠죠. Just one step at a time. 이건 문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되게 많이 쓰는데요.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세요? 그랬더니 Just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한 걸음씩. 그러한 느낌이 one step at a time.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One man stepped in front of him. 한 남자가 in front of him, 그의 앞에 걸어왔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거죠. Step in front of him. 물론 꼭 가로막았다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앞서서 걸었다. 내가 걷고 있는데 나보다 앞서서 이렇게 들어와서 걸었다.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요. 문맥이 정확히 있지 않는 한 문장은 오해를 낳을 수 있지만 작은 한 남자가 그의 앞에 와서 걸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누다 보니까 뭐가 빠졌죠? 네, walk라는 동사가 빠졌습니다.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walk를 자세히 다룰 것이거든요.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인데요. 거기서 walk를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걷다의 개념으로선 크게 뭐 별 이상 없이 혼용해도 지장은 없다. 하지만 각각의 의미는 살아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walk의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